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 LCD 계기판 하나 봅니다. KT LCD 계기판이고요. 전기자전거 계기판이죠. LCD5,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LCD4, KT 컨트롤러만 호환됩니다. 그리고 뭐 삼천리 자전거나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잭선을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선을 막 뒤바꿔 놓는 거는 호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일반 중국발 KT 컨트롤러가 일반적으로 직수입되거나 해외 직수입되거나 그런 컨트롤러와 매칭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삼천리 자전거 일반적으로 수입해온 거에 여기 계기판 선을 바꿔놓는 거하고는 잭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좀 참조하시고, 일단은 KT LCD 3, 4, 5 이렇게 됩니다. KT랑 다 호환이 되고요. 여기 5호선으로 해서 방수 잭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하네스 커넥터로 할 건지 5호선 핀으로 할 건지 구분을 해야 되고요. KT LCD9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 회원이 가지고 가신 분이 계신데, 요게 포인트가 있네요. LCD9L이라 적혀 있으면 왼쪽에 누르는 거고, LCD5 하면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요 방향이 누르는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KCD LCD9 레프트 라이트, 그다음에 LCD8 계기판 중에 제일 비싼 거, 그다음 계기판 중에 제일 비싼 LCD8H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요. 제일 싸구려, 이게 내 자전거 키트에 이게 들어가 있다 하면 제일 싸구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싼마이 싸구려. 그다음에 LCD10 흑백, LCD11 흑백인데 살짝 올라왔는 거. 그런데 보통 컬러풀이 제일 좋죠. 파레스 흑백 시안성이 LCD9도 컬러인데 왼쪽으로 이제 들러붙어서 텀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도까지 같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보시게 되면 얘는 LCD9는 이렇게 좌측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5선, 3선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수잭으로 얘가 이제 같이 붙어서 얘한테 가는데, 얘 보시면 왼쪽형이죠. 레프트. 얘는 오른쪽으로 누른 오른손잡이형, 왼손잡이형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하네스 커넥터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눌러도 되고 오른쪽으로 눌러도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계기판 사실 때는 LCD9 레프트죠. 레프트, 그 다음에 레프트 왼쪽형 L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선, 3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8S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레프트냐 라이트냐 보시고 되고, 옵션 L이죠. 레프트 L, 일반형 L, 일반형에 하네스 커넥터 달린 거. L 레프트에 레프트 버튼에 왼쪽 손잡이에 방수잭 5핀 3핀 달린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CD 3 일반 기본적인 흑백인데 데이터 조금 나오고 평타. 그 다음에 LCD 4 흑백인데 아주 미니멀해서 왼쪽에 작은 공간만 차지할 때 이런 걸 많이 넣고요.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는 요거 LCD 5 기본 바디, 모나미 볼펜 같은 겁니다. 부품도 많고 그렇게 되고, 고급형 LCD 8H 컬러 뭐 요거 얘들을 위아래로 다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는데 그리고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고요, 호환이 됩니다. 8H 조금 더 나은 거고, 방수 잭으로 된거뭐이 기계가 방수된다는 게 아니고 이 방수 커넥터가 방수가 된다는 거. 하네스 커넥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방수잭 커넥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H. 그래서 가격대 보면 뭐 일단 올라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으니까, 방수잭 일반형은 일반형, 방수잭은 방수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강진아재였습니다.